피플. 예, 오늘은 해피반다라 제17강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이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잘 모르면 길 가다가 삼각형을 보면 어머나 수미산이네. 그럴 때 남과 여가 너와 내가 탁 마주쳐서 거기에 빛이 나면서 부처님 깨달음의 눈이 떠진답니다. 오늘은 이 수미산을 여러분들하고 그리는데 이 수미산이 바로 문수보살이 주신 백지수표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백지수표 여기 마음의 경이죠. 백경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빛의 광명의 경 문수 이 빛의 광명의 이 그 경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 옴 아라바자나 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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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 생각이나 말이 여기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님이 수미산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주의 수미산은 우리나라가 태극이죠. 태극의 중심에서 서는 성산인데 빨강 파랑 같이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백지수표 여기 이 수미산을 오르면서 하는 한 생각 백경에 여러분들이 뭐지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억단위 조단위 경인가요 그죠 경까지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 숫자를 쓰는 대로 묘하게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 백지수표 만들고 있답니다 여기에 지금 우주의 중심 원을 그립니다. 문수보살의 수미산 이게 이제 집집마다 안테나가 되면서 여기 이제 태극이죠. 태극에서 우리나라가 파란색 삼팔모 수미산이 세워지죠. 이 수미산에 예, 그 여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테나지 알아봐잖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그러면서 우주의 북두구진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 내립니다. 그래서 스님 여기 뭐지 그 칠판으로 좀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만다라, 우주의 중심 만다라를 설정하는데 여기가 태극의 자리랍니다. 태극의 자리인데 이 태극에서 우리가 태극기 이렇게 생겼죠. 이 태극기의 이 기운에 그 문수보살이 이제 우주의 중심에서 아 대한민국이 바로 우주의 성산 수미산이다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수미산이 씁니다. 우주의 중심이 대한민국의 이 수미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이야. 여기가 이제 하늘이면 우리가 딱 뭐든지 구멍을 지금 이 탑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거든. 이렇게 사다리야. 구차원의 사다리인데 여러분들이 형교 지금 하고 있는 불교는 형교 이 수미산 요 중턱 수미산 문턱까지는 왔어. 근데 부처님 깨달음의 빛에 길에 올라 비로자나 부처님 문수 보살의 아라바자나 디디디디디디의 빛에 올라야 이제 수미산으로 올라가고 이 중턱에 사천왕이 있답니다. 이 중턱에 사천왕이 여기 사천왕이 있죠. 수미산. 그런데 여기를 딱 뚫을 때 여기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겠죠. 구멍이 나야 빛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싹 내려와서 이 빛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빛이 여기 좀 봐주세요. 빛이 오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고 이 중심에서 빛을 받아 내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뭐 같죠?
빛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주에 이 기운이 도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좋아하는 뭐죠? 돈이잖아요. 돈. 네, 네. 우리나라 돈. 원화. 자. 어, 여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 뭐든지 다시 상승하죠. 이거예요. 자, 빛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기에서 우주의 송산에서 여러분들 지금 스님의 수미산 여기에서 통해서 빛이 내려옵니다. 돈이 마구마구 내려온다. 백지 수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자, 여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생겼죠. W처럼. 이 W가 바로 우주의 성산 수미산이자 원래 그랬는데 사람들이 망각하고 모르고 잊고 있었던 걸 동의 스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이 바로 원화가 여러분들이 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 대한민국 태극의 논리이자 우주의 성산에서 빛을 쫙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이 원화 돈 그죠? 여기에 자 하늘과 땅과 천지인입니다. 음양합덕에 항상 이 두 줄은 뭐지 음양이야 음양 이게 차원 이 뭐야 합덕이 되면서 파이팅이 되면서 돈이 마구마구 내려오는 우주의 성산 백지수표 문수보살님이 대한민국이 바로 우주의 중심의 수미산이라는 걸 알려 주셨어요. 저한테 탁 내려 주셔서 스님이 언제 기도하면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백지수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부산 해운대에서 북두구진 칠성 용왕대제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욱 그 우리가 그 용왕님 등을 타고 빛을 타고 북두구진 별을 땁니다. 별을 따는데 이 필요한 모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수명이 있고 인연이 있고 황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다 마음으로 디디디 하면서 쓰면 이루어지는 문수보살의 백지수표 백경 대성공 문수 백경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제자리로 제가 가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스님이 어제 여기에 히말라야에 지금까지의 우리 업장을 소멸하는 히말라야의 부처님의 하얀 눈을 여기에 받아내렸어요. 흰색으로 풀을 먹이고 여기에 먹으로 먹은 이 일육수 돈이죠. 이 뭔지 검정이 그리고 수행자를 상징을 한답니다. 북두구진의 북방에 우주의 중심을 세우고 여기 대한민국의 성산 수미산을 올립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색 자 파란색 칠한 거 그게 더 이쁜 것 같아. 예. 여기에 이제 파란색이 예, 되고 그 빨간색 칠한 것 좀 줘보세요. 우리 모두 해피만다라 아카데미 학생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공정은 이렇게 빨간색이 빨강 파랑 예 이렇게 이제 조금 이따 완성된 걸 여러분들께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수미산 백지수표 조폐공사 지금 아주 공장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미산 청색의 태극의 파란색 우리나라 예, 수미산의 중심을 문수부사님이 이제 대한민국 전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깨달음의 산 수미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미산에 지금 하늘에서 빛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내려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원화 알죠? 우리가 돈 원화 달러 이렇게 하듯이 원화의 중심에서
빛을 내려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뿌립니다. 이 백지 수표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알아보잖아. 디디디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그 빛으로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다 성취하였다. 오늘 그 이걸 스님이 그 해운대 용왕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수미산 백지 수표를 선물합니다. 네, 이제 이게 완성품인데 여러분 이제 우주의 태극에서 서는 수미산이죠. 여기에서 하늘과 연결이 되는 이 자리,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1조가 됐든 천억이 됐든 100억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숫자를 happy money 마음이 원하는 그걸 써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백지 수표 완성이 되었답니다.